대학을 나와도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자산 형성이 늦어져 많은 미국인들이 대학 진학을 꺼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에 대한 만족과 신뢰도가 쪼그라든 것도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 미 전역 마트 곳곳에서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체인점 자이언트는 이를 대처하기 위해 더 이상 유명 브랜드의 건강과 미용 제품들을 진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들의 사무실 복귀가 확대됨에 따라 뉴욕주가 172만 달러를 투입해 순위 캠퍼스 12곳에 보육시설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근로자들이 종교 및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 보호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엄마를 살해한 사람이 자신의 동거남이라며 그를 죽이라고 종용한 친누나로 인해 살인자가 된 한인 남성 앤드류 서씨에 대한 사면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번복하려다가 유발된 16 의회 난입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동자 중 한 명에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형량은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중 가장 긴 징역형입니다. 최근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는 랜턴플라이와 사슴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 거리와 주택가를 어지럽히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또 생태계 균형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수년간 지나친 무력과 과격한 전술에 대해 비판을 받아온 뉴욕시경이 시위 대응 매뉴얼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찬입니다. 대학 진학이 많은 미국인들에게 위험한 도박이 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대학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 같은 이유는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고졸 출신들보다 자산 형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액의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경우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데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고졸 출신들보다 자산 형성이 늦어진다며 많은 미국인들이 대학을 포기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갤럽이 7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대학 이상 고등교육의 신뢰를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5%에 그쳤습니다. 대학 교육에 만족한다는 미국인이 2015년만 해도 절반 이상인 57%였는데 3명 중 1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실제 고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비율은 2009년 70%에서 지난해 62%로 떨어졌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대학 졸업자의 중위 소득은 고졸 이하보다 65% 많습니다. 소득만 본다면 대학 진학을 선호해야 하는데 변수는 자산입니다. 연방준비은행 연구진이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의 자산 축적 추이를 분석한 결과 1980년 이전 출생자들의 경우 대졸 이상의 자산이 고졸 이하의 2배에서 3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 이후 출생자들의 경우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 사이의 자산 차이가 미미했고 고졸 이하의 소득 수준이 대졸 이상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1980년 이후 출생한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의 자산 형성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것입니다. 대학 졸업의 가성비가 떨어지는 이유로 연방준비은행의 로엘 리케츠 연구원은 급격하게 오른 대학 등록금과 대학 재학기간 부담해야 할 생활비를 지목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립대학을 다닐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로 1년에 통상 5만 8천 달러가량 지출됩니다. 장학금 지원을 받더라도 사립대학을 다니려면 연평균 3만 3천 달러가 필요하고 국립대학도 1만 9천 달러가 듭니다. 이를 모두 학자금 대출로 충당하면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졸업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공계와 달리 인문 계열 전공자들의 경우 도박에서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생필품 절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체인점 자이언트가 전체 매장에서 비누, 치약 등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대형 브랜드의 건강 및 미용용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과 버지니아, 메릴랜드 일대의 소매품 체인인 자이언트가 워싱턴 전체 매장에서 전국으로 유통되는 대형 브랜드의 건강 및 미용용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치약, 세제, 에드빌 진통제 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들 품목의 경우 자체 브랜드만 취급하고 모든 고객은 매장을 나서기 전 영수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생필품 절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업체는 이미 경비를 늘리고 뒷문 출입을 금지하고 셀프 계산 숫자를 제한하는 등 방식을 시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라 크레스 자이언트 대표는 이들 제품들을 판매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판매 때에 내놓기만 하면 사라지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형 브랜드 생필품의 경우 손쉬운 유통이 가능해 조직 범죄를 포함한 각종 절도의 우선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전미 소매연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유통업체에서 조직적인 절도가 전년에 비해 26.5% 증가했으며 전체 손실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월마트 등 일부 유통체인은 워싱턴 등 절도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비누 등 생필품을 자물쇠로 잠그거나 최소한 제품만 판매 때 내놓는 방식으로 좀도둑 방지에 나선 상태입니다. 전국적 유통체인인 월그린 역시 좀도둑이 성행하는 시카고 도심에서 반창고와 과자, 배터리 등 빈번하게 절도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별도 보관하고 온라인으로만 주문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가 172만 달러를 투입해 주립대 수니 캠퍼스 12개 센터에 보육시설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직장인들의 사무실 복귀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차일드케어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일하는 부모들이 뉴욕주 차일드케어 지원에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오컬 뉴욕주지사는 총 172만 달러를 투입해 수니 캠퍼스 보육시설을 200개 이상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립대를 다니는 학생 및 교직원, 교수진들은 8주 이상 된 영유아와 어린이를 캠퍼스 내의 보육시설에 맡기고 학업과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육시설이 확대되는 캠퍼스는 서포카운티 내의 두 곳이 수니 캠퍼스 외에 웨체스터, 허드슨밸리, 얼스터 지역 등으로 뉴욕주는 지난 회계 연도에 46개의 수니 캠퍼스 전체에 약 4,500개의 보육공간을 제공했으며 795명의 학생 및 교직원, 인근 주민들이 자녀를 맡기고 학업이나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부터 차일드케어 지원 대상을 연방민군선의 300%까지로 확대했으며 4인 가족 기준 83,250달러 이하의 가정은 무상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을 포함한 미국 내 상당수 기업들은 노동절을 기점으로 사무실 출근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월트 디즈니는 각각 주 5일과 4일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했으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는 5일부터 일주일에 최소 3일 사무실 출근을 해야 하며 각 부서장은 직원의 출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아마존도 일주일에 최소 3일 사무실 출근을 해야 한다는 회사 정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직원은 아마존에 남을 수 없다는 강경한 방침을 직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완전한 사무실 근무 전환까지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무실 보안업체 캐슬 시스템스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미 10대 도시의 평균 사무실 이용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의 47.2%에 그치고 있습니다. 뉴욕주 차일드케어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뉴욕주 아동 및 가족서비스국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오늘 캐티 호크 뉴욕주지사가 노동자를 보호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뉴욕주 내 근로자들은 종교 및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집회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정치 및 종교 집회 참석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착취할 경우 이를 절도로 간주해 고용주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A154-A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터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행위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뉴욕주에서 재해보상 및 실업자를 지원하는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A2034-A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패키지 법안 서명을 통해 뉴욕 주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며 근로자로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번 패키지 법안 서명을 환영하며 이민자 및 취약계층이 노동과 임금 착취를 당하지 않고 정당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뉴욕주를 만들기 위해 뉴욕주 정부와 입법부가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며 부당한 고용주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준 뉴욕주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토대로 뉴욕주 검찰은 악덕 고용주들에 대한 처벌 및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자신의 동거남이라며 살해를 종용한 친누나로부터 권총을 건네받고 19살의 나이에 살인을 저지른 한인 남성 앤드루 서 씨의 사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 씨가 26년째 복역 중인 일리노이의 주법이 바뀌면서 서 씨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93년 친누나의 동거남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0년을 선고받고 악명 높은 살인범으로 낙인 찍힌 앤드류 서 씨의 이야기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1976년 2살 때 부모를 따라 서울에서 시카고로 이주했지만 11살 때 암으로 아버지를 여의고 13살 때는 세탁소를 운영하시던 어머니가 30여 차례 넘게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 씨는 홀로 사립고등학교에서 정규학생 회장까지 지내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한 뒤 전액 장학금을 받고 프로비던스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뒤바뀐 건 그가 19살이었던 1993년 가을이었습니다. 서 씨의 친누나인 캐서린이 모친의 살해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누나는 자신의 동거남인 오듀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것이고 자신도 학대를 받고 있다며 동거남을 죽여야 한다고 서 씨를 설득했습니다. 누나로부터 권총과 도주용 항공권을 건네받은 서 씨는 1993년 9월 25일 벅타운에 위치한 차고에서 당시 31세였던 누나의 동거남 오두베인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 결과 누나는 80만 달러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며 서 씨 역시 사건이 모두 지나고 보니 누나가 어머니의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모친 살해를 저질렀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난 2017년 털어놨습니다. 동거남 오두베인의 살해 사건 직후에도 서 씨는 죄책감을 호소하며 자백했지만 누나인 캐서린은 도주했다가 6개월 뒤 하와이에서 체포돼 동거남의 살해를 종용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수감 중이며 아직까지도 서 씨 모친의 살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으로 서 씨는 10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80년형으로 감형됐고 현재까지 26년을 복역하며 모범수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리노이주의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 21세 미만인 사람이 살해 혐의로 복역할 경우 20년 뒤 석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사건 당시 19세였던 서 씨는 현재 20년을 넘게 복역했기에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시카고 트리뷴은 그동안 2002년, 2017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친 서 씨의 사면 청원은 모두 거부됐으나 올해 재차 넣은 청원은 지난 4월 일리노이 수감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프리츠커 주지사에게 전달된 상태로 수개월째 계류 중이라며 쿡카운티 검찰 역시 사면에 반대하지는 않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사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 씨를 후원하는 단체는 그가 지난 3월 낮은 보안 등급의 교도소로 이감된 것을 고무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서 씨의 사면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1993년 제정된 법에 따라 그가 모범수로서 쌓은 신용과 노동시간, 재활 프로그램 이수 등을 인정받아 6년 후쯤에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서 씨는 동료 수감자들 사이에서 3개국어에 능통하고 친화력이 뛰어나며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인사회는 앤드류 서 씨의 석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번복하려다가 유발된 2021년 16의회 난입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동자 중 한 명의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형량은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중 가장 긴 징역형입니다. 강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티모시 켈리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의회 난입 사태를 주도한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스의 수장 엘리케 타리오에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33년형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형은 16 의회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언도된 형 중 가장 긴 징역형에 속합니다. 16 사태 가담자에 내려진 종전 최고 형량은 지난주 타리오와 함께 프라우드 보이스에서 활동한 에단 노딘과 또 다른 극우단체 오스키퍼스 설립자인 스튜어트 로즈가 18년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프라우드 보이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2020년 대선 불복 시위를 비롯해 16 사태를 주도한 극단주의 단체 중 하나입니다. 2016년 개빈 맥키니스가 만든 이 단체는 남성 및 백인 우월주의를 내걸고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티모시 켈리 판사는 타리오는 음모의 최종적 지도자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타리오의 변호인단은 타리오가 대부분의 공모자들과 달리 당일 의회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그가 부재 중에도 공모자들과 연락을 이어가며 선동을 부추겼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프라우드 보이스가 트럼프의 군대처럼 대선 결과를 전복하기 위해 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타리오는 선고 직전 판사에게 우리가 미합중국 헌법을 호출했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그간의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그가 이번 사태를 선동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그가 중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 밖으로 끌려나오며 손가락으로 V자 모양을 만들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요즘 이렇게 생긴 벌레를 많이 보시죠? 중국 매미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정식 이름은 주홍날개 꽃매미, 랜턴플라이입니다. 최근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는 랜턴플라이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 거리를 어지럽히고 집 내부까지 들어와 불편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와 동시에 미 동부를 중심으로 사슴 무리도 급속하게 늘어나 생태계 균형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SNS에는 뉴욕시 거리에 수십 마리의 랜턴플라이가 몰려있는 장면들과 전철 내부에 랜턴플라이들이 붙어있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시로 몰려드는 랜턴플라이 개체수가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다며 내년 여름엔 더 많은 랜턴플라이 개체수가 더 넓은 지역으로 퍼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과학자들이 개체수를 억제할 방안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랜턴플라이들을 밟아 죽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산 꽃매미로 추정되는 랜턴플라이는 지난 2014년 펜실베니아주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으며 2020년 여름부터 매년 뉴욕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인간에게 유해한 곤충은 아니지만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고 무엇보다 거리를 어지럽히는 동시에 집 안까지 들어오니 성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암컷 랜턴플라이 한 마리는 한 번에 30개에서 60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0월까지 알을 낳고 활동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성충은 모두 죽고 이듬해 여름 새로운 랜턴플라이가 부화합니다. 한편 미 동부를 중심으로 최근 급속하게 불어난 사슴 무리들 때문에 생태계 균형이 흔들리면서 산림 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체 조절에 나선 상황입니다. 개체수로 따지면 동부를 중심으로 미 전역에 퍼진 사슴이 3천만 마리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대도시인 워싱턴 DC에서조차 사슴 때문에 숲에 씨가 마를 정도입니다. 사슴 무리가 휩쓸고 지나간 곳에서는 꽃, 나무, 벌레 등이 초토화되고 있으며 특히 사슴은 익숙한 풀을 먼저 뜯어먹는다는 점에서 토종 식물과 곤충이 먼저 멸종될 위기이고 이 같은 기세로는 앞으로 수백 년 안에 숲이 사라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공원관리청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겨울철 공원을 폐장한 상태로 총기 훈련을 받은 생태학자들을 투입해 야간 살처분을 실시해왔습니다. 주민들은 사슴이 숲에서 나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교통사고를 촉발시키고 정원을 망치거나 진드기 전염병을 퍼뜨린다는 점에서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경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무력과 과격한 전술을 사용했다는 지적과 소송전이 수년간 이어진 끝에 경찰 시위 대응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노조는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이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경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여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미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됐고 뉴욕시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뉴욕시경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무력을 사용했다는 비판과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뉴욕시 브롱스 시위에 참가했던 300명이 캐틀린 기법이라고 불리는 진압을 당했는데 이 캐틀린 기법은 경찰 인력 및 차량을 동원해 저지선을 만들고 시위자들을 점차 좁게 몰고 가는 시위 진압 기법입니다. 당시 경찰이 통제하는 출구선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었던 320여 명의 시민들에게 뉴욕시경은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경찰봉으로 구타했습니다. 무력 진압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자 뉴욕시는 지난 2020년 6월 브롱스에서 열린 조지 플로이드 시위 과정에서 폭력과 구금을 당한 시민 300명 이상에게 각각 $21,500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경의 시위 진압을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유죄 선고를 이끌어낸 원고 미카엘라 마르티네즈는 뉴욕시경이 평화 시위를 과격한 테러 방지 전술을 사용해 무력 진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뉴욕시 경찰국은 캐틀링 전술 사용을 중단할 것과 단계별 대응 시스템 매뉴얼 구축을 통해 최소한의 무력과 경관 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뉴욕시경이 시위 진압에 나설 시 이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법무부 담당자 역시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뉴욕시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 및 법안에 대한 강화를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찰 진압 방식 개혁에 대해 뉴욕시 경찰 노조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운행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아침 통근 시간의 경우 파라커웨이, 롱비치, 햄스테드, 헌팅턴 브랜치에서 브루클린으로 가는 직통 열차가 더 추가됩니다. 또 평일 오전 4시 31분에 자메이카를 출발하는 브루클린행 열차와 애틀란틱 터미널에서 오후 3시 32분에 출발해 자메이카로 가는 열차가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중 오전 9시 50분에서 11시 20분 사이에는 브루클린행 서비스는 1시간에 한 대를 축소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퀸즈에서도 큐가든에 정차하는 대부분의 열차가 오프피크 시즌에는 포레스트힐에도 정차하게 됩니다.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을 오가는 모든 열차에 대해서는 평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오전 2시까지, 주말의 경우 오전 7시까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뉴저지, 필라델피아주 등 여러 학군의 학교들이 극심한 더위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업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뉴저지의 여러 학군은 이번 주 오전 수업만 실시하기로 했으며 사우스필드의 일부 공립학교는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학군의 74개 학교도 학생들을 일찍 집에 돌려보낸다고 통보했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에어컨이 없거나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자들과 교사 노조 사이에서는 폭염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능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중부와 동북부에서 5천만여 명이 폭염 경보에 놓인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의 경우 이번 주말 더위가 다소 주춤하겠지만 남부 지역은 극심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US 오픈에 따르면 지난 연휴 기간 20만 1,787명이 퀸즈 빌리지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 방문했는데 주말 방문객이 20만 명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호텔 전문 조사업체 STR에 따르면 뉴욕시 호텔 투숙률은 8월 넷째 주 기준 80%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9%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뉴욕시 관광청은 지난해 5,600만 명이 방문한 데 이어 올해도 뉴욕시 경제는 회복 중이라며 연내 약 6,330만 명이 뉴욕시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전 기록한 역대 최다 연간 방문객 수에는 살짝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방문객 대부분을 차지했던 중국인들의 발길이 뜸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인 관광객은 110만 명에 달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소란 및 난폭 행위를 이유로 10대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틀란틱 시리에 위치한 벨리 호텔은 최근 21세 미만의 수영장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올 여름철 뉴저지 해안가의 최소 32개 타운에서 특정 시간대 미성년자 통행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오션시리의 경우 오후 8시부터 출입을 제한하는 바리케이트를 설치했고 와일드우드에서는 자정부터 미성년자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파라무스에 위치한 가든 스테이트 플라자 쇼핑몰은 지난 4월부터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 이후 부모나 21세 성인과 동반하지 않은 17세 이하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파라무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정책 시행 전 6개월 동안 이 쇼핑몰과 관련된 신고는 745건이었는데 이 중 112건은 절도, 13건은 소란, 6건은 싸움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